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달고나 서비스. 죽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의 이름입니다. 울진군과 죽변면 사무소, 죽변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결합한 죽변면만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조태석 죽변면장, 지영근 공동위원장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남술 죽변면 맞춤복지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양교육을 시작하기 전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장을 찾은 전창걸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해 선뜻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고, 이 말대로 달고나 서비스가 정말로 주변면에서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자그마한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오늘 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바비샤는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또 이래 보니까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변면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 덕에 지금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말 여러분들 충분히 더구나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또 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개 읍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 그 우리 군에서 이제 1년에 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10개 읍면별로 500만 원씩 나눠서 특색 있는 그런 이제 지역별 특색 있는 이제 그런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지금 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일안에 이제 죽변면에서는 이제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건강을 관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가정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좀 구매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죽변면에서는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보다도 행복하고 그다음 정말 그 이제 소외계층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군면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취약층을 더욱더 발굴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울진 군민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금까지 관공서의 주도로 진행해 오던 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잠재적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예, 달고나 서비스는 달고나라는 뜻은 달려가서 함께 고민하고 나눈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보통은 그 관공서에서 모든 복지 사업을 주도를 해서 합니다. 아니면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공서는 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복지를 먼저 선행해서 실천한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9일 사업 설명과 건강체조 교육을 시작으로 13일 2차 소양 교육을 진행한 후 4월 중 사업 발대식과 건강체조, 미술놀이 교육 등의
추가 전문 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 대신에 다 개개인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그걸 잘 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서 잘 전달을 해야죠. 제가 참가해보니까요. 정말 대수롭지 않는 걸로 간단하게 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이번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 500만 원으로 관내의 소외계층 25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플래너의 방문 상담과 서비스 연계, 방문 건강 체조와 쓸고 접고 칠하는 쓰리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주민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